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 정말 물티슈 많이 사용합니다. 아기 기저귀를 갈 때도 쑥쑥, 아이들이 밥을 먹고 조금만 흘려도 쑥쑥, 식탁이나 방바닥조차도 물티슈로 닦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티슈를 사용하는 건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난 7월부터 물티슈는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기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아직도 아이들에게 해로운 성분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경오염에도 물티슈는 큰 몫을 하는데요. 우선 물티슈는 한 번 쓰고 버리니까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생되지 않은 일회용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환경에 미친 영향이 크고요. 포장재도 화학적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과 소멸 단계에서도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나눠준 물티슈로 아이 엉덩이를 닦아준 뒤 엉덩이 부위가 벌겋게 발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결국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엄마들은 인공이 아닌 자연을 닮은 소재를 사용하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결국 아이에게도 지구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건강을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물티슈 대신 수건을 이용하는 습관 아시겠죠?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